예, 지난주 교육행정실문에 이어 어제는 도의회에서 교육위원회 회의가 진행됐는데 최근에 제주 지역에서 뜨거운 교육 이슈들이 대거 포함되면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자, 오늘은 고이숙 교육의원을 연결해서 여기서 나온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죠.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지난주 일단 교육행정질문은 마무리가 됐고요. 의원님께서는 네. 이제 질의 참여하시지는 이번에는 않으신 걸로 알고 있었는데. 네네.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는지 평가를 부탁드릴까요? 아, 네네. 그 말씀하신 대로 9월 14일, 15일 이제 이틀간에 그 교육행정질문이 이루어졌고요. 예. 11분의 의원님이 이제 교육행정질문에 참여하셨습니다. 뭐 교육활동보호종합대책이라든가, 2025년 전면 시행 예정인 유보통합 관련, 뭐, 폐교 활용 방안, 뭐 안전한 통학로 확보 관련 등 이제 주요한 내용들이 예. 심도 있게 질문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예. 이에 대한 이제 그 교육감의 이제 교육행정 전반적인 답변에 대해서 보면, 적극적으로 동의해서 향후 추진이 기대되는 점도 있고, 예. 여전히 그 교육청의 입장이 무엇인지 약간 예. 좀 궁금한 점도 있고 예. 예, 또 어떤 면에서는 즉흥적인 답변으로 좀 논란이 된 부분도 있고 예, 예. 그렇습니다. 예예. 예. 그 여전히라고 했던 그 질문은 어떤 거였습니까? 답은요? 예, 여전히라고 한 부분은요. 예. 학교 신설과 관련된 아, 부분, 예예 예, 이런 예. 부분들은 정확한 예. 입장을 잘 모르겠다. 예. 그래서 조금 좀 혼란스럽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정확하지 않은, 그러니까 좀 예. 명확하지 않은 그런 답변들이 이런 부분에서 있었다는 말씀이셨군요. 네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 네. 교육행정질문도 사실 관심이 많이 모아졌던 건 최근에 교육계 이슈, 이 교권. 그러니까 교육활동과 네. 관련된 부분들이 좀 많았었는데 네. 그 이슈들이 이번 교육위원회에도 조금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먼저 그 교육부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도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교육부가 밝힌 그 방침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이게 좀 설왕설래가 있긴 하던데요. 네, 네. 그 최근에 그 여러 가지 그 상황들로 지금 교육부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예. 먼저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교원의 학생 생활 지도에 대한 고시가 이제 발표되었죠.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한 분리 조치라든가 그다음 여러 가지 내용들이 그 들어 있어서 예. 실질적인 어떤 그 뭐 교육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점도 있지만 예. 관련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데 지금 그렇죠. 추진 중이고요. 예. 예, 그 다음에 또 관련 법 개정뿐만 아니라 그 후속 조치가 지금 상당히 또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 예, 또 학칙으로 위임한 부분도 있는데 예. 그런 부분들을 학교에서 지금 학칙으로 담기에는 여러 부분들이 조금 모호한 부분들도 있고 해서 관련해서 이제 교육부가 이제 매뉴얼을 다시 또 이제 학교로 보내겠다 이렇게 예. 9월 달내로 하겠다 하고 있어서 예. 예, 이런 것들이 이 앞으로 후속 조치들이 어떻게 더 이어질지가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는가 예. 하는 부분에 여부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좀 안타까운 일들로 인해서 교육 현장에서 네.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 동의가 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다만 이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그리고 어느 정도의 의지를 갖고 풀어갈 것이냐가 이제 관건이 되는 것인데 거기에서 이견이 있는 부분들도 있고. 네네. 뭐 이제 그 부분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만은 교육부의 정책이 발표를 보시고서 의원님께서는 의지와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궁금하네요. 아 의지와 관련된 부분은 예. 어쨌든 지금의 그 현 상황, 예. 그 불행한 일들로 인해서 이루어진 학교 현장의 현실을 담기에는 예. 지금 교육부가 여러 경로로 의견 수렴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좀 미흡하다. 예, 예, 예.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 이제 질문을 드렸던 것이 현장에 이제 교사들께 여쭤봤었는데, 예, 예. 그러니까 현장의 목소리를 좀 반영을 많이 예, 안 해준 것 같다라는 아쉬움들을 토로를 좀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시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정말 좀 의지가 좀 많이 있었다면은 심각하게 좀 고민이 됐었다면 이 부분들을 현장에 더 많이 물어보고 그 의견을 구하지 네, 않았을까 네. 싶었는데. 네네. 예, 그 부분이 좀 아쉽다는 목소리들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자, 네네. 그리고 이제 제주 교육청으로 넘어와 보죠. 교육부에서 네네. 이렇게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이어서
제주도교육청도 교육활동보호종합지원방안 대책을 마련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뭐 회의에서도 관련된 내용들이 다뤄진 걸로 아는데 교육청에서 네. 발표한 방안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교육청에서도 이제 8월 말에 교육활동보호종합지원방안이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예. 발표를 했고 어제 그 상임위원회에서도 이제 많은 논란이 되었는데요. 교육청에서는 그 교원단체와 의견 수렴을 통해서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는 했습니다. 예. 예. 그렇지만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교육활동보호센터에 전담 인력을 한 명 추가 배치하는 것, 예. 녹음이 가능한 전화기를 보급하는 것, 뭐 그다음에 학부모 교육을 강화하겠다, 그다음 정서 지원 강사를 확대하겠다, 네. 뭐 여러 방안들이 들어 있기는 합니다. 예. 하지만 발표 이후에 여전히 학교에서는 이제 신뢰성에 그 조금 이렇게 아쉬움이 있다 이런 의견들이 있고요. 예. 또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교육청이 그동안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 해왔던 일에 부분적으로 정책이 몇 가지 추가된 정도다. 예. 이런 부분들이 어제 논란이 많이 됐었습니다. 예.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네. 아까 그 센터에 네네. 인력 보충하겠다는 얘기는 그 며칠 전에 한번 뉴스 나왔지 않습니까? 그 네네. 연락을 하더라도 거기 담당이 한 분밖에 없어서 뭐 부재 시에는 아예 상담이 안 되는 뭐 문제가 있었다. 이거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인력 배치를 얘기한 건가요?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예.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전담 인력을 한 명 추가 배치하겠다고 했는데 예. 예, 이 부분은 이제 교육활동보호센터가 그동안 해왔던 상담이라든가 예. 아니면 그것과 관련된 이제 법률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담당할 분을 한 분 추가 배치하는 건데 예. 상당히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추가 배치라고 하기에는 인력이 예. 상당히 적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그런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법으로 좀 뒷받침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아직 그 연구가 덜 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의 좀 대안을 내놨다는 것이 김광수 교육감의 그 이야기였었거든요. 네네.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보인다는 말씀으로 들으면 네네. 될까요? 네네네. 그 이제 법률이 개정 절차에 있고 법률이 예. 개정되더라도 지금 교육감 이렇게 개정 절차에 있긴 한데 예. 지역의 어떤 교육과 학예에 관한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 교육감으로서 지금 예산과 인력을 사용해서 지금의 이 시급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예. 이런 부분에 관점에서 들여다본다면 상당히 좀 미흡한 점이 많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한번 좀 보고 싶은데 네. 이제 교육활동 보호 문제가 지금 가장 크게 대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지원 사항들이 발표가 됐는데 문제는 교육청의 컨트롤타워가 어디냐 이런 것들 다 총괄해야 될 곳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디냐라는 질문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질문은 그 총괄하는 데가 없다는 뜻으로 질문을 하신 겁니까? 네, 지금 뭐 영역별로 몇 가지의 정책이 지금 제시되고는 있는데, 예. 제시된 정책 또는 방안들이 예. 전부 다 부서가 다릅니다. 뭐 중등교육과 민주시민교육과 정서복지과 뭐 총무과 예. 이렇게 다 부서들이 이제 분리되어 있고, 예, 그 다음에 그 부서들이 또 속한 국이 또 다릅니다. 그렇다면 교육청의 체제상 예. 이제 부서를 넘나들면서 또는 이제 국을 넘나들면서 이를 지금 종합 지원 대책이지 않습니까? 예예. 그러면 이런 것들이 서로 조율되고 종합적인 방안이 서로 이제 합의되어서 나와야 되는데. 예. 지금은 다 별개의 정책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서 예, 예, 예. 예,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전담 부서가 있느냐 예, 예. 이런 건 아직 없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만약에 현직 교사분께서 하다가 뭐가 네. 이제 문제점을 느끼셔서 문의를 하고 싶은데 네. 네. 잘못하면은 다 부서별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전화 돌리기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의미도 네. 되는 겁니까? 예,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교육청의 답변은 예. 최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만들겠다라고 답변을 하고 계세요. 예, 예. 예, 그렇지만 그 원스톱 서비스가 시스템으로 되기 위해서는 예, 예. 이제 교육행정이라는 이 시스템 속에서는 전담 부서가 있든지 예. 그거를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되는데 예. 예, 지금은 그렇게 가기까지는 좀 미흡한 면이 있는 거죠. 예. 네. 그 뭐 비교하자면 그런 거잖아요. 어디서 불이 났는데
만약에 산불이면은 119에 전화해도 아 이건 산림청으로 전화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서로 간에 그 업무가 좀 다르다 보니까 원스톱으로 좀 처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돼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은 그 교권 보호 종합 대책과 관련해서 전담 기구 필요성도 강조를 하셨었잖아요. 네네. 뭐 다시 전담 기구를 만든다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의원님 생각하시는 체계나 형태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교육활동 보호가 이제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예방에서부터 예. 지금 어쨌든 사안이 발생하기까지의 어떤 처리 과정, 예예. 예방부터 어떤 발생하면 처리 과정, 그리고 그거를 또 회복하는 치유의 과정 이런 것들이 이제 단계별로는 있고, 예. 그리고 그게 실제 지금 보십시오. 교육부에서 고시안을 발표했지만 학칙으로 지금 위임한 사항을 또 그걸 이제 다시 또 세부적으로 학칙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그거를 또 이제 보고 받아야 되고 그러면 아, 예, 예, 예. 전반적인 문제들이 얽혀 있습니다. 이건 학부모 교육 그리고 예. 예, 정서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의 문제. 그러면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지금 타시도 같은 경우에 발표된 내용만 보더라도 예. 교육활동 보호 추진단을 만들겠다라든가 예. 그다음에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 보호 담당관을 내년부터 신설하겠다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 교육활동 보호가 단순히 어느 하나의 방안을 내놔서 되는 게 아니고 종합적인 지금 예. 점검과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그런 거를 전담할 부서나 예. 아니면 컨트롤 타워든지 아니면 교육감 직속 어떤 추진단이라든가 예. 담당관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필요하다는 거죠. 예. 네. 아마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도 좀 인지를 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안 된 네. 이유는 어떤 건가요? 뭐 예산이나 뭐 다른 법적인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아, 그렇죠. 이제 교육청에서 이런 어떤 기구를 만든다는 건 예. 좀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고 아. 그다음에 이제 그것과 관련된 예산이 또 필요하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만 지금 타시도 교육청이 그런 발표들을 하고 있다는 걸 보면 예. 지금 7월에 어쨌든 서희초 상황이 벌어졌고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게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8월 말에 교육청도 발표를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그 이전부터 이런 전담기구 내지는 뭐 추진단 내지는 담당관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어야 된다. 네, 그리고 지금이라도 어쨌든 좀 어제 이제 제안을 했을 때 수긍을 많이 하셨고 예, 내부적으로 예.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아. 하셨기 때문에 아마 결과가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이 부분은 이제 교육청에서도 좀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인 거군요. 네, 예, 네. 앞으로 좀 수정해야 될 부분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아까 다른 지역 얘기하셨는데, 네. 이번에 그 의회에서 나온 이야기를 보니까 최근에 그 잘 사람들이 잘 몰랐던 부분인데 제주 교육정책 연구센터에서 뭐 연구 결과가 나왔던 모양이네요. 아, 네네. 그 이제 제주도 교육청 직속기관인 제주융합과학연구원의 예. 제주교육정책연구센터가 있습니다. 예예. 여기는 이제 교육정책과 관련된 연구가 이루어지고 그거를 또 이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예. 2023년 상반기 교육정책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여기 보면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학교 구성원의 인식조사 분석이라는 연구가 나왔어요. 예예. 내용을 보면 상당히 그 연구 결과가 상당히 충실합니다. 제주의 교원, 보호자, 학생 한 4천 명이 넘는 그 이제 대상을 설문조사도 했고 면담조사도 예. 했고 그리고 타시도의 어떤 관련한 정책들을 분석했고 아, 예. 그것과 관련한 시사점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연구 결과가 충실한데 이 내용을 어느 만큼 교육청에서는 정책적으로 반영하는가 예, 예. 네, 이런 부분이 앞으로 좀 과제가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연구가 충실히 잘 이루어졌는데 이게 현실에는 반영이 잘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현재 이제 발표된 8월 말에 그 이제 방안에는 예. 반영이 잘 안 된 걸로 아, 보이고요. 예. 앞으로 이제 보완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보완을 해 나갈지 예. 좀 보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이게 충실하게 연구가 다 이루어졌다면은. 네네. 최대한 뭐 반영이 많이 돼야겠죠. 예예. 자 그리고 예술고등학교, 체육중고등학교 문제도 이번에 좀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교육청과 네. 의원분들 사이에 좀 이견이 있는 것 같다라는 언론 보도들이 나왔었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아, 아닌가요? 이견이 있다기보다는요. 예. 어제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얘기된 것은 교육청의 정책 의지가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다 이런 혼란이 좀 있는 거죠. 그 이제.
예술고등학교와 체육중고등학교의 용역이 좀 논란이 됐었는데요. 이게 전환 또는 신설을 주제로 가지고 용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전환을 하든 신설을 하든 이것은 지금 여러 가지 학생 수 감소의 문제라든가 예산의 문제라든가 그 전환이든 신설이든 하나의 그 과제가 상당히 많은 과정들을 이제 앞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많은 과정들이 필요한 건데요. 지금 정확히 교육청의 입장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판단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과연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거기다가 이제 또 행정질문에서 교육감께서는 또 뭐 두 개를 합칠 수도 있다 하셔가지고 입장에 대한 혼란을 좀 이제 얘기가 많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서두에 그 여전히 잘 모르겠다고 하신 부분이 이 부분입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술고 체육중고 뭐 다 있으면 좋죠. 그러니까 전문적인 부분을 가르쳐야 되는 곳들이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 현실에 맞느냐라는 아마 질문들을 의원분들께서 하신 것 같고 다른 지역의 사례를 봤을 때 사실 수도권 외에는 학생 수도 부족하고 학교를 만들 만큼의 그 여유가 있느냐 아마 이 질문들이 많았던 모양이죠. 그런 질문도 있었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신설과 관련돼서든 전환과 관련돼서든 교육청이 정확한 어떤 그 뭐 데이터나 아니면은 이런 걸 가지고 입장을 명확히 하고 그걸 도민사회 설득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소통을 하거나 뭐 이런 합의 보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논란만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필요성은 던져놨는데 그리고 지금 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니 용역 끝난 다음에 이 부분을 설명하겠다라고 밀어놓은 상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의원님, 저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여기서 이야기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시죠. 예. 다음에 한번 다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이숙 교육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